그러면 또 다음 왜 계속 나랑 김보라 선생님 둘이 하지? 자, 그럼 계속하죠. 미치겠네. 김보라 선생님 그 수업 자료를 가져와 그래? 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1편을 했고 2편인데요. 공공데이터 활용. 잠깐만,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할게요. 이게 제 수업 자료이긴 한데, 그 연유는 김현 교수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가고 있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쓴 건데, 이거를 좀 같이 보면서, 그, 웹진 한국연구, 네, 감사합니다. 글 훨씬 쓸더 확대해 공간을 주세요. 주셔서. 네네네. 네, 확대, 더 확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XML 파일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여기 강의할 게 아니니까 글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저번 시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3단계 이상의 포맷이 뭐냐? 그러니까 기계 가독형이 있는데 1, 2, 3, 4, 5단계를 김현아 선생님 그 제시를 하셨고 그중에 3단계 이상부터가 이제 좀 제대로 된 파일이다. 제가 라고. 제시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아, 네네네. 아이 뭐 김바로 교수님이 제시한 걸 자꾸 기억을 하네요. 네, 맞아요. 정부에서 한 거죠. 그래서 김바로 교수님 정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아, 저 공무원이긴 하죠. 말이야, 정말. 하여튼, 그래서 3단계 이상의 포맷인데, 3단계가 이제 CSV, JSON, XML이라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을 들어갔을 때는 XML 파일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고 했어요. XML이 뭐냐면,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라고 했고, 그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마크업 언어다. 마크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 HTML 이런 파일 같은 거그 중고등학교 컴퓨터 시간에 요즘에 그거 배우나? 똑같이 배우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크롬에서 오른쪽 다치 누른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마크업 랭귀지의 뭐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뭐 자바스크립트 언어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잖아. 네, 여기는 왜 HTML 왜 없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네. 그때 네, 아 방금 하여튼 왜 나왔잖아 HTML. 네, 여기 있네요. HTML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 형태로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마킹을 하면서 이 언어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XML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XML 구성 요소는 element, attribute, 그리고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산 이씨라는 어떤 특정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의 속성 값들이, 요소 값이 element고, element에 또 세부 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는 건데. 그래서 한산 이씨라는 건 인명이라는 element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명의 유형으로서 또 세부 속성으로 성씨라는 속성 값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산 이슈를 시작해서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것, 요 사이에 있는 요소 값에 대해서 요소 값의 메타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를 표시해 줄수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정보를 줄수 있는 게 XML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가져온 거는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경문 XML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예 이거 링크가 안돼 있네. 이씨.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서 3.1운동에 여러 경문이 있었어요. 3.1운동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80리 선언서도 있고 정말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3.1 독립선언서가 제일 유명한 5등은 자해, 뭐 이렇게 쭉 시작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안쪽에는 이게 다 XML 파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XML로 돼 있나? 네. 아니죠. 네, 여기서는 XML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data.go.kr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XML 파일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3일 독립선언서 아까 요 메인 타이틀이 있었고 요 메인 타이틀 아래 어디 있어? 아 여기 이게 번역자 이름도 따로 있었군요. 그래서 돼 있고 저자는 누구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메타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레벨 1으로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레벨 1 시작해서 여기 안에 다양한 서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아래로 내려가서 이 텍스트 태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XML 파일을 이렇게 열면 텍스트 태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텍스트 태그가 돼 있고 그 텍스트 태그 내 아래 보면 이제 이걸 현대문으로 바꾼 것 파일 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컨텐츠가 현대문이고 이 좋은 게 여기 패러그래프 단위로 문단 단위로 딱 잘려가지고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단 단위로 잘 정리가 돼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아, 여기 안에서 이 정보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수 있구나라는 걸,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ML을 구조를 파악했다면, 이제 파싱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XML 파일 구조를 파악을 했고, 내가 연구자가 원하는 요소만 꺼내 쓰는 걸 우리가 파싱이라고 합니다. 구조, 이게 국문 분석이란 뜻인데요. 언어학에서 발언한 걸로. 전산학이나 컴퓨터공학 중에서는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를 분석하고 우선 성분을 분해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쓴다. 그래서 파서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XML 파서를 웹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방금 그 3인 독립선언서를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아래 이 트리 형태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 이게 트리, 나무 형태로 구조를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한데 XML 파일이 예를 들면 한 수천 개 된다면 이거를 다 웹페이지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패키지를 활용하는데, 뭐, 파이썬을 해도 되고, R에서도 되고, 뭐, 다 가능합니다. XML 파일은 뭐, 모든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아마 거의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자주 쓰는 판다스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파이썬에서의 엑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read XML 함수가 다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지원된 지가 이게 한 2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됐을 텐데, XML 파일을 바로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뭐뭐.xml로 된 파일을 판다스에는 read XML 함수로 바로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은 판다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Elementary Tree XML API라는 게 있고, 혹은 제가 자주 쓰는 LXML 같은, 추가적인, 패키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잘 활용을 하면, XML 파일을 바로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다스의 리드 XML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판다스에서 리드 XML이라는 함수를 네, 1.3 버전부터 지원을 했군요. 지금 한 1.5 버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XML 파일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 돼 있었죠. 그래서 XML 파일이 되어 있고 XML 파일 그 자체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XML로 된요 문자열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우랑 컬럼,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 건데, 판다스에서 리드 XML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인 테이블 형태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3일운동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안에 안쪽으로 네스티드 돼 있다고 그러죠. 하나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몇 레벨에서 가져올지도 또 설정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쉽게 되진 않을 텐데, XML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것도 많이 다뤘는데, 제가 오늘 뭐 여기 강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일단 썼습니다. 두분 혹시 뭐 질문이나 더 추가 코멘트 해주시면. 전두 가지.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아.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이그 글을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야 보면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이 짓거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설명해 준 다음에 왜이 짓거리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래? 이런 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 내가 그거를 뭘 배워야 될까? 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XML이 뭔지 설명했어.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 근데 갑자기 이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파이썬을 해야 된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데? XML도 어려워 죽겠는데 파이썬도 배워야 돼? 가 되지 않을까? 글을 한편더 쓰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고생도, 목표가 있어야지 조금 덜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가 이게 공공데이터 6기 3.1운동 데이터 셋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 공공누리 거기 공공데이터 포털 가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출처 표기,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가 적혀 있어요. 뭐, 연구할 때는 아무 상관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작권들이 포함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뭐,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가 뭐돈 받겠다고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출처 표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변경 금지네요. 왜냐하면 우리 오탈자 수정하는 경우 많잖아. 근데 변경 금지가 돼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뭐 더하기도 하고, 있는 그죠? 거는. 변경 금지가 돼 있는 거는 이게 살짝 애매한데. 그럼 이거를 토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데. 변경 금지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완전 무결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전처리 다시 하거나, 뭐,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쉽네요. 전이 정도? 유인태 선생님은 또뭐 어떤 아유,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꼭뭐 어떤 한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번 학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볼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자기가 다루는 자료를 어떤 특정한 폼에서 데이터로 만들 때 그게 XML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적합한지, JSON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적합한지, CSV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적합한지, 그거를 경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는 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교육 경험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보면 바로 이해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 교수님이 제 자료 보시고, 이게 XML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XML이 제일 낫네요. 라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인문학 쪽은, 뭐, 사실 XML로 하는 게 보편적인 이유가, 텍스트 자료를 다루기에는 XML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경험적인 것도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긴 텍스트를 살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 층위의 어떤 의미적인 지점들을 일종의 속성과 같은 형식으로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기존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살리려면 사실 XML이 제일 유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우가 아니고 그 단계에서 한번더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제 좀 스키마 같은 것도 분명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JSON이나 뭐 CSV 형태로 가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목적이나 맥락에 맞춰서 어떤 폼에서 데이터를 쓰는 게더 나은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데이터를 만들면은 그거를 가공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뭐 파이썬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써서 직접 적재해서 뭐 다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순서로 가면은 훨씬 더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서 간과된 게 그러려면 RDB나 XML이나 RDF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죠. 있어야지 내 데이터를 어디로 할 건지 테스트라도 해보지. XML이 뭔지도 모르는데 XML로도 바꿔보고 CSV로도 바꿔보고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처음부터 개별 데이터 포맷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딱 가볍게 경험해보게끔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대충 예,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교육 들어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인문정보학이라는 이 메인을 이걸로 해야 되는 학과니까 저렇게 해서는 너무 얇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선의 인문학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학생은 따로 이제 그걸 또 공부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하는데, 먼저 XML, RDB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해본 상황에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앞에 사전 단계가 없으면은 이뒷 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은, 자기 자료에 따라서 XML밖에 경험을 못 해본다든지, RDB밖에 경험을 못 해본다든지, 이런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저희는 둘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김바루 선생님은 인문정보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좀더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더 전문적인 맥락에서 학생들 지도하시는 거고 김병준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좀 다를 수 있죠. 제이슨을 전산과 쪽에서는 거의 제이슨이 표준인 것 같아요. 네, 제이슨 거의 다. 제이슨은 다루면 저도 이제 교육 방식이 그런 걸 적용해 본 적은 없는데 몽고디비랑 다 같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맞아요. XML 다루면은 SQL이랑 같이 다루는 것처럼 그런 게 약간 표준화돼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